제가 지금 뭘 하냐면 아니 집 앞에 작업실이 하나 좋은 데가 생겼는데 그거 하러 왔어요. 줄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하하 안녕. 어, 그냥 주말을 앞두고 취미생활하러 안녕. 아 굳는다 이제 조금씩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얘가 좀 굳어갈 때 요 꽃을 얘를 여기다가 얹는 거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신짜오. 아, 지금. 어, 이제 굳어요, 쌤. 어때요? 더요? 아니요, 조금 더 있다. 아, 네. 하얘질 때? 아니, 너무 하얘게 와요. 살짝 느낌이 지금 끝에만 굳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조금 더 굳을게. 네. 안녕? 잘 지냈어? 오랜만이지? 너무 예쁘지? 안녕 하이. 어? 굳는 것 같아 이제. 저 성격 너무 급한가 봐. 아니야 그죠 이제 요거, 조금 요거 먼저 넣을게요. 그 밑에 끝부분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비스듬히 요거 요게 밑에 들어가야 돼요. 막상 그럼 그렇게 말고 요게 먼저 심고 아 얘를 먼저 심고 눕히듯이 네, 뭐 하는지 보여줄게. 쌤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돼요? 네네 살짝 손자국 난데? 그거 좀 더 녹여 드릴게요. 그래 이게 생각보다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다. 그거 괜찮아요. 그거 심하지 않으면 돼요. 심한데? 그거 제가 녹여드리면 돼요. 나중에 꽃 이제 올릴까요? 얘도 아, 밑에가 어 밑에가 좀 들어가게 눌러서. 얘도 눌러요? 너무 세게 말고 살짝만. 아, 손 떨려. 손 떨리죠? 주문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생각보다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실감된다. 어떡해. 아, 떨려. 원하는 데 나오긴 했어요? 네, 비슷한데? 심심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심심한가 이러네? 아니겠죠? 응,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예쁘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할 거예요. 안녕. 이게 뭐냐고? 여기다가 그 왁스를 넣어서 그 왁스 타블렛이라고 하는 방향제를 만드는 거. 있지? 비슷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나 이제 또 해야 돼. 뭘 하냐면 이제 여기다가 요거였죠? 그거. 그거. 사. 4.0. 쌤 안 올라가요 숫자가. 더 계속 넣으셔야 돼. 아 네. 아 어. 4.0.
뭐하는지 모르겠지? 향 엄청 좋아. 맞출 수 없어서 미안해.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저의 인스타 라이브에 노동을 시키다니. 만드는 중이야. 내가 원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라이브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조이.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구울 거예요. 이제 요거를 기다릴 거예요. 얘가 굳기를 기다려야 돼. 아, 이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가. 타블렛이에요. 예쁘지? 키면 소리도 나.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Hello. 진짜. 大家好. 아. I also want to made it for you. 아, 현또다. 현또 안녕. 현또야, 끝났어?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저 가까이 카메라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메이크업을 덜 했어. 아직 안 끝났대. 언제 끝나니? 말레이시아 가고 싶어요. 지금 촬영 중이야? 아이고. 우쭈쭈쭈쭈. 은서야, 할 얘기가 있지만. 어, 이제 슬슬 굳어가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대로 나올지 모르겠어. 여기 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르고 향도 고르는 거야. I miss you too. 이제 한다. 네. 이제 할게요. 맨 첫 번째 거 밑에 맨 밑에 있는 거. 요거 먼저. 아이고, 내 얼굴 나왔어. 괜찮아요? 선생님. 어, 잠깐만. 됐다. 얘 먼저 해요? 아니면 얘 큰 애 먼저 해요? 맨 밑에 거. 걔 말고.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얘, 얘 밑에. 쟤 욕하는 건 아니겠죠? 얘는 마지막이에요? 네. 보여? 이거 로즈야. 아, 쌤, 얘는 이렇게 꽂아야 되죠? 보이게. 네, 얼굴을 보이게. 아, 하던 거랑 다르네, 진짜. 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건 제가 녹여드릴 거니까.
싸기. 싸기. 아까랑 달라 느낌이. 선생님 어때요? 얘 없는 게 나아요? 여기 뭐 하나 살짝 비어서. 아니요, 안 하는 거. 안 하겠네? 투머치인가? 너무 많아. 알겠어요. 선생님 너무 많대요.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수고하셨대요. 네. 안녕. 나 오빠 아니야. 오빠도 좋아. 어, 별이다. 별아, 너가 되게 좋아할 만한 취미야.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 이런 거. 여기에 이렇게 향이랑 꽃을 배합해서 이거 만드는 거야. 별이가 안 그래도 내가 내일 다시 올라오고 별아. 꽃이 여기도 있어. 왠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마른 장미랑 이런 거. 여자 하니? 아 참. 어? 우와. 우와. 이거 좀 작은 건가 녹이긴 했는데. 아 네. 남긴 했어요. 아 예. 내가 손톱 자국 낸 게 여기 있대. 예쁘지. 이거 다 하면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이건 뭐냐? 응. 어떻게 하면 다시 해. 너무 재밌지? 짱 재밌어? 그래서 별아 알았어. 이제 굳으면 빼면 돼요. 좀 더 굳어야 돼요. 이거 좀 더 굳고 이거 빼내면 된대. 머리가 너무 눌렸지? 오늘 비가 와서. 비 안 왔나? 비 온 날씨겠지? 별아 알았어. 별이 알았어요? 별님께서 좋아하시는 느낌으로 나는. 진짜 이거 짱 예뻐.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차마 이게 너무 난 마음에 들어서 얘를 안 했어. 다들 어? 여기서 굿바이 노래를 해달라고요? 아직 아니야. 그렇게는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What are you doing? I made it. 이렇게 오늘은 두 개 만들고 내일 또 두 개 만들 거예요. 아, 저요?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열심히. 근데 향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쌤 혹시 이거가 하나하나씩 포장이 가능할까요? 하나하나 가능해요. 아, 네. 세트 포장을 해요. 네. 씨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요렇게는 안 되고 요렇게 요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씩. 아, 케이스 하나하나. 아, 네. 네. 전 좋습니다. 색깔 다 좋아요. 첫 번째는 요게 이게 막 요거만. 아, 네. 다들 말 좀 해 봐요. 이모티콘 하트. 아, 나도 보낼 수 있는 건가? 못하는데? 아닌데? 응? 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머. 지망.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별아, 근데 이거보다 아깝게 낫지 않냐? 아, 아니네. 뭐야, 이거 메이크업 되는 거 아니야? 아, 메이크업 된 거구나. 그래, 이렇게 방송할게. 이게 좀 낫다, 그치? 생얼 느낌보단 이게 낫네. 안녕. 너무 인위적이야, 입술이. 아니, 눈이. 별아, 그래서 언제 가면 돼, 내가? 언제 가면 돼? 난 내일 여기 또 올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가면 돼?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해요. 패션위크 때 잠깐 하고. 너무 예뻐. 난 마음에 들어.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아. 보기 안 예뻐도 괜찮아. 아니 별아 오늘 말고. 오늘? 오늘이야? 오늘 몇 시인데 톡 해봐. 그래 오늘. 그래 알았어 오늘. 나 혼자 너 대답도 없는데 나 혼자. 그래 자세한 일정은 그럼 톡 해줘. 언제 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 헬로. 여기 향수도 많고 내일 라이브를 또 하라고? 알았어,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걸? 머리 빨리빨리 자라라고? 단백질 많이 먹고 있어요. 뭐 하고 지내냐고요? 이거 저거 배우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하트 너무 예쁘다. 이제 되나 봐.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있어. 난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 예뻐요. 얘는 살짝 내가 처음 한 거라서 조금 실패 감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할 거야. 내일 또 할 거야. 그래? 그러면 누구랑? 팬 여러분들이랑 퀸즈랑 빨리 만날 수 있겠죠? 이게? 응.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왼쪽이 예쁘지? 그래, 보는 눈은 비슷한 거야.
잘 만들 거야. 얘 너무 귀엽다. 죄송해요. 지금 날 보면 얼마나 좀 이상해 보이시나? 자, 받아. 자, 가져가. 이제 굳는 것 같아. 가만 있어봐. 지금 내가 지금 좀 가만 있어봐. 자, 기다려줘 나를. 기다려봐. Wait for me. 잠깐만. 이제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지금 이제 좀 됐다. 아 그래 진작 이렇게 할 걸. 받았지? 네. 떼네요. 이거를 여기 먼저 할게. 이거 양쪽을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쪽을 확 올리면 깨질 수 있어요. 밑에서 살살살살 올려야 돼. 조금 조금씩. 이걸 이제 떼내는 거를 할 건데. 무서워. 깨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어떡해요? 올려요? 같이 올리면 잡아요. 이거. 짠. 와, 짠. 예쁘다. 예쁘다. 향 너무 좋아요. 짱, 짱. 얘도. 얘가 잘 나와야 돼. 다 끝났는데 머리 묶기. 아 리본. 하얀색도 있고. 아 하얀색. 근데 이거 약간 이 노끈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노끈도 있어요. 노끈 할까요? 아 진짜요? 이거 조금 아까 그거 좀 더 줄까? 이것도 괜찮아. 뭐가 어울릴까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고급스러운 건 요거 세미가 제일 좋고. 그쵸. 그래 고급스러운 걸로. 자 여러분 이거 블랙이라고 치고 네이비고 얘는 베이지야. 뭐가 이쁠까? 얘는 요거? 네이비 아니면 얘가 이쁘지? 답정 넌가? 자, 이거, 레드? 아 이거 아니야. 뭐 레드는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 베이지, 네이비, 블랙하라고?
어, 너무 사람도 이상하네. 그래, 베이지, 블랙? 일부러 그러나? 쌤, 베이지가 낫죠? 둘 다. 무난해요. 네, 무난해요. 요 진한 색은 저 플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여기다가? 어, 그거 하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이비를 여기다 할게. 베이지를 여기다 할게. 싸우지 마. Don't fight. 네, 그러면은 잘라요. 가위로? 네, 가위로 길이 있고 자르면 돼요. 길이 있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얘 약간 살짝. 걔는 완벽히 고정이 된 애는 끈 넣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살짝 뜨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하면 어, 나 손절 너무 세게 하면 막스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이거 말리는 거는 말려야 되죠, 얘도. 아니요, 그러니까 완벽히 완전 굳은 건 아닌데 굳긴 굳었거든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리본을 별로 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예뻐요? 이거 자르면 될까? 아니, 그거 자르면 안 되고, 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거 리본 안 하고, 타원형, 끈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아, 제가 그랬네요. 앞에 여기 리본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리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이 상태를 한번 매듭줘서. 이거 안 묶어도 돼요. 아,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묶을게요. 네. 네. 매듭. 상태로 해도 되겠지? 요 정도 길이로? 그 정도면 걷기 걸기 괜찮아요. 이렇게. 야. 이렇게. 아, 지연쌤! 알았어, 내가 내일 온다고, 여기. 같이 할 거면 와. 알았어. 지연쌤, 별쌤, 알았어? 된 거죠? 네. 한 번 더 매듭 안 해도 되겠죠? 네, 그거 풀리진 않아요. 준쌤, 알았어. 예쁘다, 선생님이. 자, 이게 완성이야, 짜잔. 이거 제가 묶으면 제가 포장에 넣어줄게요. 어, 이거를 자르면 어떨까요? 이거? 네. 자르면 돼요. 그죠? 어떻게 자르면? 그냥 짧게. 자, 이제 얘를 할 건데, 얘는 아까 누가 얘기했지? 사람, 이거 네이비 하라고? 짠. 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꺄꺄. 지연쌤, 고급진 향으로? 안녕, 안녕. 아, 오? 어, 됐다. 깜짝아. 걔 좀 조금 짧겠다. 아?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손 짜증났어. 얘도 예쁘지? 어, 얘 네이비 하길 잘했다. 네이비가 이쁘네. 얘는 매듭을 한 번 안 하는 게 이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묶어도 돼요. 타원형으로. 왜냐면 색깔이 쟤는 베이지라 괜찮은데. 그럴까? 이거 몇 개 만들어서 추천해서 줄까?
부를까? 진짜 레드 아니라고. 짠! 어? 선생님 근데 얘가 어? 제가 열심히 너무 매듭만 이게 본드로 붙이게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걸면은 안 나오긴 하거든요. 본드로 붙일까 봐요.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재밌어. 그래 핸드메이드야. 이거 추첨해 달라고요? 일단은 다시 만들게. 이거 추첨해서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 아 인스타 추첨으로? 응. 이건 베이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마무리를 도와주고 계셔. 어, 끝났어. 아, 쌤, 내일은 포장을 또 제가 또 넣어볼게요. 네네.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이거 네이비어. 예쁘지? 이게 네이비. 내가 만든 거. 자, 이거 보여줄게요. 요게 베이지, 요게 네이비. 예쁘지? 아, 엄마. 요게 지금 작업의 흔적인데 내가 치운 거야. 예쁘지? 끝난 거야, 그죠, 쌤? 네. 나 끝났대. 난 이제 집에 갈 거야. 몽글이를 만나야 돼, 잠깐. 아, 잠깐이지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다. 아, 또 간다. 라이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인도네시아 퀸. 끝? 아니, 어떻게 뭐, 나 집 가는 길까지 같이 라이브 할껴? 나 집 갈껴? 저 만드는 게 끝났슈. 나 집 가야지. 또 라이브를 할게. 이러니까 되게 얼굴이. 갈게. 선생님이 끝났대. 그렇지, 가야지, 이제. 나도 가야지. 얼른 또 만나. 바이바이, 베이비. 안녕. 아니, 걸어가. 운전 안 해. See you next time. 안녕.